제주 4.4 광장의 학살과 진실을 폭로한 해놓고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반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길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대중목포의 전략에 맞춰 공격형 무기장관과 미국산 전략무기 구매와 배치, 전 미국 주둔 인상, 국방비 인상, 한미연합 전쟁 연습으로 또다시 이 땅을 미국의 병창기지화 하며 노동자 민중을 전쟁의 참화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2월 2일 SCM 한미안보 연례협의회 개최를 앞두고 이 땅 노동자 민중들은 요구합니다.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며 대북 대중우포의 전략에 필요한 권력적이고 조속적인 협의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불평등한 한미관계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채워진 분단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민족을 적이라 규정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당당한 자주국가로 나서야 합니다. 이 땅에 주한 미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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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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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남게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달려가네요. 달려보내요. 우리는 하나 70년 헤어지는 이제 그만 고민하네요. 우리는 하나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있겠으며 이분을 다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김천 팬들로 소망이고 싶습니다. 이들을 원시연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군 부대 앞에서 미군 세군 부대 물러가라고 시위를 할 때 미군들이 파란 줄을 쳐놓고 여기 더 이상 들어오면은 일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미국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방, 우리나라의 국민 권력이 있는 대한민국인데 미군이 줄을 쳐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곳의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해도 묵묵부답이 그런 땅입니다.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